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18일 월요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0.25% 상승, 나스닥 0.79% 상승, 반도체 지수는 2.19% 하락, 그리고 독일은 1.24%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간에 뉴스 보셔서 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1년간 더 결의를 했고요. 추가로 반도체 기술을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를 하는 나라들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할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추가 제재안이 나오면서 현재 반도체 관련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벌써 한 3일 전에 드렸거든요. 자, 일단 미중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는 이제 민생 긴급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풀리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민생에 아주 밀접한 소비가 조금 더 이제 진작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환율은 강달러 기조 약간 그죠?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가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부분들 환율 변화 추이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 높아지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또 잡히기는 또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에 비해서 연기금은 계속 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2130억 사주면서 시장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기간이 128억. 전일은 기간이 코스닥, 코스피 다 방어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그동안 선물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8만 6천 계약 정도 사들어오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동안의 기조는 선물을 사주고 현물을 팔아주는 기조였다면 이제는 선물도 같이 팔려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할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91% 상승, 나스닥 0.88% 상승. 자, 크루드 오일 내일이 만기일인데요. 자, 지금 30달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6.5달러에서 30달러. 야, 이거 한 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배는 좀 안 됩니다만. 그죠? 상당히 강하게, 4배 정도 되겠죠? 상당히 강하게 지금 유가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완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오일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에 비하면 골드도 강하게 반등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선물이 20일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의 상황으로 중국을 같이 책임론, 다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조금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에는 뭐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휘청거려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우리 디스코 그리고 곰돌이 주말간에 상당히 즐거웠고, 다음 우리 팀원들 다 반갑습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빨개요. 빨갛습니다. 코스피가 0.3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미국 선물도 상승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업종 대표주 군들 일단 삼성전자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밀립니다. 하이닉스 밀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관심 가져보자. 셀트리온 213,000원 매수 이후에 만원 올라갑니다. 예야! 더 추가로 올라간다면 236,000원 여기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매수세가 IT 전기전자에서 바이오 쪽으로 옮겨 간다. 그거 지금 현재 맞아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 선택 틀리지 않았어요. 자, 삼성전기도 매수 의견 드렸고요. 삼성전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지 막 들어오고 있고 하락추세 돌려내는 시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만하네요. 야, 이거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지금 퍼펙트하고 있는데 음식료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음식료 관심 가져야 된다 했고 GS 리테일과 같은 종목도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점 실적 좋아지고 지금 결제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되지 않고 편의점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시장 이런 쪽에서 실적이라기보다 재난 지원금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음식료라든지 민생의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료 쪽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눌림목 준다면 접근해봐야 될 필요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날아갑니다. 야, 농심, 오리온 다 영어예요. 최근에 또 CJ제일제당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여러가지 역학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다시 합세하려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요. 미국은 북한과 어쨌든 간에 다시 대화 재개를 해내면서 결과를 이뤄내려 하고 있고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무역협정했던 부분 2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제품들 사주기라는 거 사주지 않는다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중국도 그거 지키기 힘든 상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안 지키기만 해봐. 그거 파기하고 더 강하게 책임 물을 거야. 이렇게 딱 지금 강하게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 책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때리기로 그거 만에 한번 해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간에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트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좀 전에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와우, 이 99,000원 여기 전고점 뚫을 기세입니다. 현재는 5일선 이탈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밀려주면 차익 실현했던 부분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중장기를 하더라도 5일선이 크게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 나온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1.6% 일단 상승 출발. 삼성전자 0.1% 상승 출발.
하이닉스가 되게 약세네요. 그죠? 위에 잘 끊었죠? 잘 끊었습니다. 야, 이 HFR이 조금 문제네요. HFR이 좀 문제입니다. 자, 일단 34,800은 여기를 깨면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5G가 생각외로 지금 시원찮아요. 정부 수혜를 지금 입을 수 있는 섹터인데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자, LG가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홀딩입니다. 여기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홀딩.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삼성전기 출발 괜찮고요. 아모레퍼스픽은 좀 중장기 성장을 두루 간다 그랬습니다. 일단 홀딩이에요. 자, 일단 갭 상승했다가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 아직 시간 뭐 5분도 안 지났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오늘도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외국인 선물 325계약 매수해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의외로 강세 보이는 게 신기하네요. 그죠? 자, LG화학 양호하네요. 테슬라가 공장 다시 재개했다 뉴스 들었거든요. 자, 그러한 이슈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섹터 내에서 LG화학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출발상 양호하고요.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 일단 양호한 출발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약간 약세 출발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 약세입니다. 공기청정기 양호, 폐기물 양호. 자, 이제 언택트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쪽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물려 들어갔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5G 오늘도 약세네요. 야, 정말 왜 그렇지? 셀트리온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기관 외국인 쌍거래 이틀 있었고요. 최근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확산되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 안에서 오랫동안 조금 다져놨거든요. 위로 터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판단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단기 박스권 하단부인데 판단하면 나온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고
KMW 결국은 한 5만 5천 건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합니다, 현재. HFR,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금요일날 뉴스 나왔고요. 5G 한 번만 순환매 들어온다면 적당히 반등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셀튼 헬스케어, 야 10만원을 찍었어요. 신고가는 아니죠. 신고가는 저기 위에 있고 단기 신고가입니다. 단기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렇게 표현하죠.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양호하고요. 딱 받쳐놓고 외국인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무너졌어요. 추세 매도 견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 전기차, 폐기물. 자, 이쪽, 그죠? 핀테크, 언택트, 이쪽 차익 실현 넣습니다. 이쪽 차익 실현 넣고 있어요. 5G가 생각외로 되게 약세예요, 지금. 그리고 음식료 초강세.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깐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죠? 수익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 양호.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봐봐. 이거 야, 이거 밑으로 쳐져요. 곰돌이 형이 하지 마라 그랬지. 안 틀렸다, 일단.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올라타고 이렇게 올라탔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이렇게 올라탔을 때 해야지.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더 빠질 확률이 높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5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최근에. 당장은. 만약 휘청을 밑으로 쳐지면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자, 삼성전기 매수 의견 드렸는데 3% 인근 갑니다. 양호.
이런 차이가 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기에 훨씬 잘 갈 거다 그랬습니다. 잘 가네.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3%. 그죠?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무슨 차이? 여기는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우상향 전환. 그러니까 잘 가고요. 이거 하락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 안 갑니다. 그죠? 지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그렇다고요. 게다가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가 신나게 사들어 있기 때문에 안 올려줍니다. 그죠? 엔드 화웨이발 악재도 있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삼성전기 외국인 쓸어 담습니다. 여기 기관행 쓸어 담는 거 보이죠? 갑니다. 가. 이게 훨씬 잘 간다 그랬습니다. 또 뭐? LG 이노텍 잘 갈 거라 그랬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많이 빠지네요. 여기서 이렇게 큰 운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 만약 가지고 있으면 던져야 돼요. 크게 밀립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테크를 보니까 애플향인데, 그죠? 보복하겠다 막 그러거든요, 중국도. 그 악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휴대폰 부품 섹터가 박살 나네요. 휴대폰 부품. 그죠? 제가 뉴스를 얼핏 보기에 중국이 보복으로는, 그죠? 그쪽으로, 미국 쪽으로도 보복을 하겠다 하니,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악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시장 크게 밀립니다. 이게 왜 이러지, 요새? 막 갖고 놀아버립니다. 마이너스 전환이었습니다. 선물로 갑자기 1300개 마이너스로 확 돌변했습니다. 올라가지를 말든지, 올라가지를 말든지,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어버리고, 끌어당기고,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파생 포지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생 포지션. 개인이 선물을 사죠. 왜? 미국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아, 그러니까 전일, 마감 상황도 괜찮았으니까, 얘, 위쪽이라고 달라들잖아. 누가? 개인이. 콜도 사네? 죽어. 이러면서 터지는 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빨리 손들면요. 빨리 손들면 적당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끝까지 느리죠. 끝까지. 그러면 더 죽어하고 팹니다. 더 죽어하고 팬다고요. 아, 8G도 같이 많이 흔들리네, 이거. 자, 화웨이 향이 많은 RFHC 4% 가까이 빠지거든요. 아무래도 화웨이발 같이 조금 영향을 받는 듯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요.
바람 잘 날이 없네. 자, 셀트린 헬스케어 52주 신고가 같다면 강세 유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온봉으로 크게 밀리면 예측 매도 일부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격이 좀 있어요. 그죠? 다 던질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온봉으로 좀 크게 밀린다 싶으면요, 조금 차익 실현했다가 다 던질 필요 없다 했습니다. 추가 가는 건 추가 남아 있는 걸로 더 수익 취하면 되고요.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유한양행이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하늘에 공중에 떴네요. 자, 의외로 외국인이 매도세 소폭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67억 매도, 코스닥은 13억 매도. 선물을 1370계약 매도.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오히려 300억 이상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료가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자, 오늘 시장은 음식료,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기. 자동차도 약세고요. 조선주도 약세. 통신 약세. 건설 약세. 네이버 카카오 비교적 강세. 금융권도 다 약세입니다. 5G도 약세 보이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박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약세. 남북 경협도 약세. 수소차 폐기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1230원입니다. 일본 개장상 0.2%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시장 갭 상승 이후에 흔들리고 있으나 지지권에서는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추가로 밀리면 곤란합니다. 외국인이 일단 코스닥 플러스 전환했고요. 기관 매도세 큽니다. 연기금이 오늘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양대 시장이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기관도 나중에 장 초반에는 비교적 매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잘 해주지 않던 연기금이 장 중반 지나면서부터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패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만약에 들어온다면 양호해지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Flashy Fallen Snow.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세 유지 중입니다. 시장도 반등 중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50억 매수, 코스닥 70억 매수. 기관이 그에 비해 매도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양호한 흐름이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입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종목은 상당히 조정폭 큽니다, 현재. 자, 미국 선물 계속 양호한 흐름입니다. 양호해요. 자, 삼성전자를 아까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는 상황. 시장 플러스권 다시 전환. 코스피 0.14% 상승, 코스닥은 0.09% 상승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21만 3천원 매수 단가에서 뭐 7천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고, 삼성전기도 매수 위에 지금 상승 중이고, 자, 5G가 이거 반등하면 나와야 되는데요. 5G가 지금 약세입니다, 현재. 자, 코스피 인버스는 여기서 청산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로 올라가는 거 뜨뜻맞지 않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는 플러스 던졌고요. 인버스는 1% 미만의 보험료 지불로 그냥 목적 잘 수행하고 그냥 넘어온 상황이고요. 자, 시장이 좀더 강하게 가려면 개인 선물을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던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반등하는 것은 기관이 현물 매도하고요, 선물 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몇 개입니까? 1200개에서 500개니까 1800개 가까이 사 들어오면서 외국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하고 있죠. 요거 잠시입니다, 잠시. 계속 이렇게 못 가요. 외국인을 능가하는 선물 힘이 없어요, 기관은. 여기서 개인이 이제 밑으로 던지고, 그죠? 외국인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장 더 양호하게 갈수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 패대기 더 치면 안 돼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카카오, 삼양식품, 하이트진료, 농심, LG화학, 와우. 그죠? 오리온, 외국인 사들어온 종목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그죠? 네이버. 파는 종목은 하이닉스, 현대차, LG이노텍, GS리테일,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팔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동진, 샘캠, KG 이니시스, HFR 좀 강하게 사들어와라. KMW도 살짝 아까 사들어온 거 보긴 봤어요. 다 나와. 파는 거. 나이스 평가 정도. 이거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나도. 꽁이 아부 좋아 죽겠는데, 응? 전 강의 갔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홀딩하라고 전해드려 아버지한테. 장대 양봉으로 거래 세우면서 여기 뚫었거든. 그러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HFR 1%대로 일단 낙폭 축소하고 있고, KMW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야,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야, 진짜 매수 계속 매수해요.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이봐요.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해요. 중간에 좀 그죠? 파는 적도 있습니다만, 야, 참. 자, HFR 빠르게 돌았습니다. 자, NC소프트 가지고 있다면 차익실현 좀 해야 됩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높아요. 이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적당히 좀 끊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 필요합니다.
미국 선물도 계속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자, 대체적으로 주식이 흔들려야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이 모양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같이 빠졌고요. 그죠? 앞전에 여기 자, 오일은 30.78입니다. 여기를 돌파합니다. 60일도 돌파합니다. 자, 5G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FR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많이 끌어당겼고요. 자, KMW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매수세 둘 다 잡힌 거 봤거든요. 외국인이 온라인 결제 쪽 언택트 쪽 매도하고 5G 살짝 들어오는 거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온 거 챙겨 먹고 이제 조금 적당하니 그죠? 조정받은 5G 섹터 들어온다면 KMW하고 HFR 반등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화장품 아무래 퍼스픽 지지부진한 박스권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성으로 그냥 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되게 오래 끄네요. 역시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네. 그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도 여기 돌파하기 전에는 왔다갔다 왔다갔다가 맞아. 그죠? 돌파하고 눌려주는 거 아니면 돌파하는 딱 그때 매수 포인트가 맞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이번에. 예를 하나 들자면 테슬라와 같이 이런 상황이 그죠?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결국 아모레퍼스픽 한번 볼까요? 여기 인근에 들어갔습니다만 그죠? 여기를 돌파 강하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자, HFR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60일 훼손하지 않고 밑으로 밀렸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만약에 여기 앞전 음봉을 말아 올리는 양봉 시연하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화수님 반갑고요.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그냥. 그죠?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홀딩입니다. 볼린지밴드 상단을 돌파 시도 넣고 있기 때문에 빵 하고 들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52 신고가 여기 권역처럼 이렇게 올라가듯이 셀트리온 삼행지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고 일단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추가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단 화웨이발 뉴스 나오기 전부터라도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추세 완전 무너졌습니다. 다만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시장이 확 안 무너진다면 4만 7천원권과 5만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추가로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현재 추세가 무너졌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위에 8만 2천원권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확 무너뜨리면서 8만원권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추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요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섹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섹터를 닥터케이는 바이오라 그랬습니다. 바이오 잘 갑니다. 실제로 바이오는 사서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던져한 이후에 빠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시장의 흐름을 잘 간파해야 된다. 그렇다면 추후 전략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겠으나 47,000원을 만약에 하회한다면요 일부 줄였다가 45,000원권에서 줄인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매수는 자제하시라. 82,000원을 다시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아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없습니다. 저항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셀트리온 집중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결국은 기관 애금이 또 쌍끌이 매도로 전환해 버리면서 시장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07% 하락, 선물을 좀처럼 외국인이 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로 강하게 반등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전일 저점권역인 1910까지도 열려있다. 코스닥도 이격 없이 이격이 제법 크게 있으면서 쉼 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절반의 상황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적당히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온다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힘 떨어진다면 밑으로 처진다면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양호한 상황이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는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부를 하셨다면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닥터K가 어느 분이 공부를 하셨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